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12월 3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 경마입니다. 오늘 금요 경마가 첫 번째 적중이 상한가로 한방 때려 나왔죠. 부산 일경주였는데요. 안쪽에 신마 뭐 1번 테이아라는 마필이 대가리로 팔리는데 이 말이 취소가 됐어요. 6번 마 세븐 퀸이라는 마필하고 1번 테이아하고 대끼리가 갔는데 취소가 됐죠. 그러는 바람에 인기 1위짜리가 취소가 돼가지고 우리 한방마권의 배당이 거의 반통이나 버렸습니다. 아나짜리 달러박스였죠. 11번 마 유핑 김어수 기수가 타고 있었는데요. 14줬고 12번 마 용상 운기하고 쌍복식 11번 12번 중배당으로 완장으로 갖다 때리자 시원하게 갖다 꽂았죠. 상승식 26.1배 복승식 15.7배 중배당으로 완장으로 갖다 때려 먹으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 부산 삼경주에는 1번 우승여고를 놓고 들어갔죠. 대가리 팔렸던 놈이 7번 마 히든찰리인데 자 우리는 달러박스 1번 우승여고를 놓고 3번 마 감동에너지 13.5배짜리 1번 3번 자, 그 다음에 제주 A급 승부. 야, 요거를 내가 좀 욕심을 부렸어요. 제가 어제 단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7번 명문군단 완전히 꺾었죠. 8번 광산대로도 완전히 꺾었죠. 딱 3번, 2번 돌격개시의 백록비천인데, 야, 그 현장에서 4번 마 진주만이라는 마필이 진짜로 배당판이 너무 쎄하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원래는 3번 2번 두놈 땡땡 단통으로 그냥 끝내려고 생각을 했던 건데 4번이 너무 강력하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원래 조철이 그런 거 바람에 잘 안 넘어가는데 요거 A급 승부를 그래서 때리고 마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배짜리 4.4배 나왔는데요. 때리고 바치기로 아쉽게 갔어요. 단통이 아니고 6경주 A급 승부였고요. 그 다음에 바로 7경주 제주 승부에서 또 중배당이 하나 걸려들었죠. 1번 마 백호 위너라는 마필이 올 대가리로 팔렸습니다. 백호 위너 놓고 쫙 대가리가 팔렸는데 조철의 달러박스 2번 마 힘찬비상이었죠. 2번 마 힘찬비상 아나짜리 아예 대가리로 놓고 1번 백호위너가 꺾어지면서 나오는 배당 5번 오라돌풍이죠. 5번 2번 2번 5번 상승식은 30.4배 복승식 17.7배 거기에 3번 흑호화랑의 삼복승까지 55.3배 뭐 쌍승식은 뒤집혀졌으니까요. 복승식 17.7배 삼복승 55.3배 자 이렇게 건져 먹었는데 뭐 7경주도 1-3차 뭐 나머지 경주에서 조금 적중이 좀더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쉽게 적중이 이걸로 마감이 됐습니다. 아무튼 시원하게 상한가 한 방이 또 날라와 준 그런 하루였기 때문에 탄력 받고 자 이제 수요일 토요일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가 과천 237텐
제주가 4, 5, 7이고요.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삼장법사입니다. 삼장법사. 삼경주, 십경주. 제주는 오경주, 칠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뭐, 많이들 일찍 신청해 주고 계신데, 아직도 요 전달 사항을 좀잘 모르시는 분들, SMS 문자 받으실 분들, 현금으로 계좌 이체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른 시간에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 자, 뭐 밤에 늦은 시간에도 상관이 없다, 새벽 시간에도 상관이 없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종 모양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이경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과천 이경주. 국산 유권 1200, 별정 A형이고요. 연령 오픈 경주죠. 자, 이번 경주가 원더풀 TG라는 마필이 인기 1위로 갑니다. 제가 원더풀 TG가 인기 1위냐? 땡큐지. 고맙다. 자, 왜 그러냐? 이 원더풀 TG가 보여준 게 뭐가 있어요? 단지 1번 게이트에서 오수철이 감량에 선행 트라이를 한번 갈수 있겠다. 딱고 기대감이에요. 고 기대감. 딴게 뭐가 있습니까?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대가리가 팔려요, 이게. 사전 빵빵. 4착, 5착 내 입상도 한 번도 없는데 대가리로 팔리는 그런 편성이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무조건 한번 때려야 되겠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맹탕인데 얘가 대가리로 팔릴 만큼 덜덜한 편성이라는 거죠. 덜덜한 편성이라는 거. 자, 오수철이 감량에 1번 게이트에 선행 한번 써본다. 뭐 남들 그러든지 말든지. 자, 이 1번마 원더풀 티지보다는요, 4번마 라운더 퀄리티라는 마필이 조금 더 낫습니다. 뭐, 이 라운 시리즈, 혈통도 그렇고, 최범현이도 라운 시리즈 꽤 많이 탔죠. 자, 1조 박종원 마방의 라운 시리즈는 무조건 강승부죠. 손천수 회장 거요. 라운더 퀄리티. 보여준 거 없는 원더풀 티지보다는 라운더 퀄리티가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우리 진검다리 팬 여러분들께 또 팁을 하나 드리면은요, 자, 원더풀 티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조철이 노리는 놈 중에 하나 백판짜리. 자, 요 3번마 새로운 빛깔입니다. 홍대유 마방 건데요. 유수만 기수가 재검을 이역 기수가 받았는데, 요거 유수만이가 타고 있습니다. 새로운 빛깔. W 해놓고 뭐 삼복이 됐든 삼상이 됐든 꼭 안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이경주는요, 자, 조철이 노리는 딸라박 산놈의 3번마 새로운 빛깔은 꼭 놓고 가시고, 조철이 거기다가 아나짜리에다가 한방 시원하게 지지겠습니다. 이 3번마 새로운 빛깔은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드리는 팁이다. 아나짜리 배당 팁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여러분들 현장에서 짭짤한 중배당으로 한방 스타트 할 거니까요.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십시오. 자, 이경주였고요. 아, 이거 목이 많이 잠겨가지고 간단히 간단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3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이고요. 자, 3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 놓고 때릴 대가리가 있습니다. 6번마 글로벌 강타입니다. 직전 경주에 출발도 약간 늦었고 아쉬운 3착이었는데요. 상대가 좀 셌습니다. 성실공주 핑크 신의 반전. 그죠? 글로벌 강타가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는데 그 전전 경주에서 보여준 게 많았죠. 인기 백판이었는데 그 다음 경주 인기 대가리가 팔렸어요. 이런 거는 해결을 해줘야 경마 팬들한테 사랑을 받는 건데 김동수 기수가 그런 거에는 조금 모자르죠. 인기 1위, 인기 8위 팔렸다가 그 다음 경주 인기 1위가 팔리면 전부 이거 놓고 한거 아니에요. 그 해결을 못하고 삼착이라. 어찌됐든지 간에 상대가 쎄건 어쨌건 모가지를 끌고 와서라도 해결을 해줘야, 그래야 믿고 때리는 기수가 되는 거죠. 자, 요번 경주는 실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직전 경주 나름대로 상대도 쎘고 김동수 기수가 야무지게 몰아주리라고 보고요. 자, 문제는 요 6번마 글로벌 강타에 8번마 스프링워터라는 마필이 최저배당이 갑니다. 김하영 기수에서 조재로 기수로 바뀌었는데요. 플러스 2kg. 선행 간다는 얘기죠. 선행. 선행 가서 한 바퀴 버티기 들어가겠다. 직전 경주 외곽 2선 물고 들어가다가 직선에 다 와서 따였던 그런 마필인데요. 자, 훈련도 잘 해놨어요. 준비도 잘 해놓고 선행출하에 가려고 칼 갈아놨는데, 자, 이게 요번 경주 메인 승부인데요. 6번마 글로벌 강타는 제가 대가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8번마 스프링워터가 아주 대길이로 갈 겁니다. 한 3배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요거는요, 잘해야 받치기입니다. 받치기 아니면 완전히 꺾고 갈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다. 얘를 주력으로 가는 승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자, 6번마 글로벌 강타를 놓고요. 오늘 첫 번째 메인이죠. 자,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입니다. 요거 무조건 상한깜방 걸렸어요. 8번마 스프링워터가 아닌 아나짜리 6번마 글로벌 강타를 쌍복 대가리를 놓고 찍어먹기 한방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갖다 때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요거 현장 예상 놓치지 마시고요. 요거는 무조건 걸렸습니다. 조철한테. 6번마 글로벌 강타 놓고 8번 스프링워터를 때려잡으러 날라올 한놈. 뭐 기승기수도 딱 제대로 앉혀놨고요. 훈련도 잘 해놨고 요번 경주 컨디션 이빠이 올려놓고 대가리에 붙여먹으려고 칼 갈아놓은 놈 한놈. 아마 현장에서 배당판에 바람이 좀 불긴 불겠지만은 그래도 짭짤한 준배당으로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때려먹을 놈 하나 준비를 해놨으니까 3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이 오늘 세 번째 승부처입니다. 행운의 럭키 세븐 7경주입니다. 국산 5군 1600 핸디캡이고요. 레이팅이 35점까지죠. 5군 1600입니다. 7경주. 자, 이번 경주는 제가 요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직전 경주 뒷구역에서 광 팔고 놀았던 놈 한 놈이다. 안 갔다는 얘기죠. 직전 경주에 잡아 뺐던 마필인데, 일단 이번 경주에 대가리 팔리는 놈이 8번 마 아델 머스탱입니다. 8번 마 아델 머스탱. 자, 근데 최외곽 게이트를 받았어요. 과천 경마장은 특히 1600m 경주거리가 스타트하면 바로 곡선이 나오는 그런 경주로 구조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가 상당히 불리하죠. 이 8번이 앞에 빨리 붙어갖고 가야 되는데, 자, 이 외곽을 돌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물론 김태희 기수가 아직 신인 기수긴 합니다만은 나름대로 차분하게 꾹 참고 잘 타는 그런 기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8번마 아델 머스탱이 대가리로 팔리는 거는 좀 오바다. 매니피 새끼죠. 아델 머스탱. 자, 그렇다면 아델 머스탱을 요번 경주 1600의 외곽 게이트에 걸린 인기 1위 8번 아델 머스탱을 잡으러 갈 놈을 찾아야죠. 자, 현장 가면 8번마 아델 머스탱이 대가리가 팔려요. 제가 왜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놈이 왜 불안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자, 그렇다면 8번마 아델 머스탱을 이길 놈 한 놈인데 직전 경주에 광 팔고 놀았던 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직전 경주에 유식한 말로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던 한 놈. 과연 어떤 놈이냐? 자, 요거는 제가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면서 기승기수도 제대로 안 졌고요. 직전 경주하고는 완판 다른 모습으로 요번 경주에 이말 달러박스 한 놈 제대로 걸려 있으니까 7경주 인기 대가리 8번마 아델 머스탱을 이길 하나짜리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 중배당으로 공략을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과천 오늘 마지막 10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이죠. 마지막 경주 국산 4군 1200 레이팅 50점까지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혼전입니다. 이번 경주도 혼전인데요. 역시나 달러박스 놓고 상한가 두 번째 상한가 또 한번 지져먹으러 가자고요. 10경주. 자, 이번 경주도 7경주하고 좀 비슷구려합니다. 7경주하고. 자, 이번 경주는 인기 대가리가 이 3번마 세네 파워풀이에요. 요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직전 경주 제가 3번 세네 파워풀을 놓고 때렸는데 이런 지김이 1번 글로벌 썸만 뺐어요. 야, 3 놓고 4구멍 갖다 때리면서 1번 글로벌 썸만 뺐더니 요놈이 들어옵니다. 이게 참 경마 운이죠. 제가 3번, 4번, 3번, 5번 다 가져갔죠. 자, 아무튼 3번마 세네 파워풀이 직전 경주 인코스 2점을 활용을 해서 이빨 쥐어 짜고 잘 들어왔습니다.
2억 기수 다시 올라갔는데요. 직전 대비 2.5km. 자, 이번 경주는 바로 옆에 이 5번 마 컴플리트 웨폰이라는 마필이 얘보다 더 빠르죠. 박으로니가 타다가 조상범이가 탔고요. 2km 감량인데, 자, 2착으로 승근했기 때문에 감량까지 받아가지고 되든 안 되든 5번 마 컴플리트 웨폰은 일단 지지고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괴로워지냐? 이 3번 마 파워풀이, 세뇌 파워풀이 괴로워지는 그런 현상이죠. 자, 그런데 3번 마 세뇌 파워풀이 대가리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 마지막 메인 승부입니다. 그래서 메인 승부인데요. 세뇌 파워풀은 직전에 놓고 때리면서 안고 다 빼먹었다. 안고 다 빼먹었다. 자, 그렇다면 요번 경주에 딸라박스 한 놈 또 제대로 골라서 놓고 때리는데요. 힌트를 드리면, 자, 4군 1200이기 때문에 단거리에서 선행마가 유리한 거 아니냐. 자, 3번마 세뇌 파워풀하고 5번마 컴플리트 웨폰하고 요 두 놈이 빠킹이 일어날 수 있는, 분명히 경합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이 3번 5번의 마권은 좀 힘든 마권이 되겠죠. 자, 3번이 대가리 팔리고 5번도 대끼리 준대끼리 갑니다. 이런 마권 조합은 우리 사전에 없다. 자, 선취입 전개를 할, 꾹 참고 있다가 직선에서 때리고 올라올 선취입 마필, 선취입 마필, 요놈을 한 놈을 조철이 또 딱 골라놨기 때문에 선취입 마 한 놈을 놓고 배당으로 갖다 지지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달러박스 10경주. 요거 상한가 또 딱 걸렸으니까요.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거 놓치지 마십시오. 마지막 경주, 마지막 경주인데, 요거는 상한가가 그냥 딱 걸린 것 같으니까요. 10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제주 경마가 4경주, 5경주, 7경주입니다. 제주 4경주, 5경주, 7경주. 오늘 제주 경마에서 배당도 뭐 짭짤한 거 하나 또 잡았고요. 좀 더 멋진 걸로 좀 잡아드려야죠. 자, 제주 4경주, 5경주, 7경주. 그 중에 5경주하고 7경주가 메인이고요. 자,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영상 보시는 중에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버튼 좀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 4경주입니다. 제주마 4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60점까지고요. 오늘 제주교차 첫 번째 승부처. 능력상 대가리 있죠. 6번마 히든카드. 미들맨 전현준이가 기승을 한 히든카드인데요. 차분하게 선입전개하면서 직선에서 때려잡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요 6번마 히든카드. 뭐 부담 중량도 적당하고요. 자, 요 놈을 대가리로 놓고, 뭐 앞에 가는 놈들이 외곽에 다 있어요. 뭐 8번 명문대부, 10번 담대한, 뭐 11번 불꽃질주, 이런 마필들인데, 여차하면 6번마 히든카드가 지지고 나갈 수도 있고요. 굳이 뭐 무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6번마 히든카드는 놓고 때리는 대가리다.
자, 후차권에서 이놈저놈 팔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후차권에서 뭐 안쪽에 있는 일본마 3다 열풍도 직전 경주 좋은 모습 보이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고, 이제 승군전 맞아가지고 감량받고 1번 게이트고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거기에 8번마 명문대부죠. 8번마 명문대부. 박성광에 타고 앞선으로 지지고 나갈 수 있는, 직전에 인기 대가리 팔리고 풀어져서 열이 좀 받아 있을 겁니다. 자, 10번마 담대한 역시도 외곽 선입전개가 가능한, 이 정도 편성에서는 한 칼 가능한 10번마 담대한. 4군 승군한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경주인데, 비로소 요번 경주 한번 쏠 타임이 된 것 같다.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3번마 광해신천이라든지 4번마 개성강곡 이런 마필들도 선취입전개가 가능한 그런 편성을 만났습니다. 자, 대가리는 있는데 후착이 아리따리하다. 대가리는 있는데 후착이 아리따리하다. 6번마 히든카드도 아마 현장에 가면은 대가리가 팔리긴 팔리는데 믿어 못 믿어, 평균 배당이 좀 높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먹을 게 있다. 4경주 뭐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꽤 있기 때문에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정리하고 때리고 바치기 한 두세 방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들께 승부처 짭짤한 배당으로 안겨드릴 수가 있는 경주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자, 제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4경주 여러분들께 골라드렸는데요. 뭐 주력 적중으로 오면 한구라 하는 거고요. 최소한 적중의 포인트를 두는 거는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4경주 찍어먹기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 메인 승부 두 개, 5경주, 7경주죠. 자, 제주 메인 5경주와 7경주입니다. 제주마 3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80점까지네요. 자, 3군 1100입니다. 이번 경주도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아리까리한 그런 경주인데요. 입상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 요거는 현장에서 뭐 긴 소리 여기서 하면 뭐 하겠습니까? 요거 5경주는요, 딱 한 놈, 지금 뭐 배당판이 어지럽게 팔리고 있습니다. 어지럽게 팔리고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인기마 중에서 불안한 인기마가 한눈에 딱 걸리는 게 3두, 3마리가 있습니다. 자, 이 3마리 정도를 꺾어낸다면 충분히 한번 요번 경주 붙어볼 수 있는 그런 경주 아닙니까? 한 마리만 딱 관심권에 말씀을 드린다면 10번마 더 빠르게입니다. 10번마 더 빠르게. 또 한번 전현준인데, 부담 중량은 3kg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외곽 게이트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다시 한번 외곽에서 갈고 앞선 전개로 빨리 붙어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났어요. 직전 대비 3kg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뭐 곽석이, 안득수, 김홍건이 얘네들보다는 믿을맨 전현준이가 훨씬 낫죠. 3kg 더 주더라도. 자, 10번마 더 빠르게 여러분들께 관심마 한 마리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불안한 인기마 싹 꺾고요, 조철의 달러박스에 붙여가지고 10번마 더 빠르게까지 포함해서 시원하게 중배당으로 메인승부 예측권 20장 상한간방 때릴 테니까 제주 5경주 요거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한 마리는 제가 오픈을 해드렸고, 나머지 한 마리 현장에서
딱 아구 맞춰가지고 제주 오경주 또 멋지게 조철 스타일로 한방 시원하게 갖다 때릴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두 번째 메인 제주 마지막 메인 7경주죠. 제주 7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제주마 1등급이고요. 1200 핸디캡, 레이팅 120점까지입니다. 제가 요거를 한라마 경주로 좀 잡으려 그러다가 그래도 요 경주가 더 먹기가 좋은 경주로 보여 갖고 7경주를 메인으로 잡았습니다. 일단 배당판은 혼전성으로 좀 팔려 갈 겁니다. 2번마 백록장원부터 해가지고요. 뭐 3번마 대장대부, 4번마 사상최강, 5번마 최대공약수, 그다음에 7번 9억불, 뭐 8번 제1왕초, 10번 광화의 조이, 뭐다팔 거예요. 12번 무궁무진도 좀 팔릴 거고. 자, 이 중에서 일단 대가리는 4번마 사상최강입니다. 이번에는 강수환 기수인데요. 부담 중량은 뭐 직전 대비해서 1.5kg가 빠져 있고요. 자, 이마필은 앞에 가는 놈들, 뭐 3번 대장대부나, 뭐 7번 구억불이나, 11번 한라명성, 이런 게 이제 앞선에 갈 텐데, 앞선에 가는 놈들 보내놓고, 차분하게 선입 전개 하면서 강수환 기수가 직선에서 한칼 때리고 날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뭐 늘어난 경주 거리도 좋아 보이고요. 4조 심도연 마방에 강력한 승부 카드 강수환 기수 4번마 사상 최강을 놓고 후차권 정리합니다. 후차권 정리해 가지고요. 일단은 뭐한 마리 또 여러분들께 관심권에 있는 마필 한 마리 말씀을 드리면 5번마 최대 공약수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가기는 했는데 센 편성에서 싸워왔던 놈이죠. 최대 공약수. 그래서 일단은 대가리는 4번마 사상 최강이고 한 마리 베팅권에 안고 가는 놈은 최대 공약수 한 놈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주력 한 방이 때릴 놈이 딱 숨어 있는 경주죠. 그놈에다 한방 때리고, 불안한 인기만은 당연히 여기서도 뽑고 나가야죠. 찍어 먹기 승부기 때문에. 4번마 사상 최강. 자, 요 놈을 놓고 딱 걸린 한 놈. 5번마 최대 공약수 하나 받쳐놓고요.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한 마리. 시원하게 갖다 때릴 테니까, 제주 7경주 찍어 먹기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는, 이 녹음을 하면서, 뭐 달러 박스가 됐건 아니면 찍어 먹기가 됐건 한두 마리씩 제가 이 방송에서 이제 오픈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잘 활용을 하셔 가지고 특히 이제 배당이 나오는 아나짜리 배당이 나오는 복병마를 말씀을 드릴 때는 꼭 삼복승 같은 거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한 구멍 정도, 두 구멍 정도 더 사더라도, 선복승 같은 거 이렇게 하나 걸리면 50배, 100배 그냥 걸리지 않습니까? 자, 그거를 꼭 염두에 두셔라. 말씀을 드리면서, 12월 3일 토요경마 과천 제주.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방송 준비한 거다 마쳤고요. 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이 방송 끝나면 바로 입금 좀 부탁드리고요. 입금자 성함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경주 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들어오시는 분들은 좀 바빠요. 그러니까 요거 방송 끝나고 입금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입금자 성함 꼭 써주시고요. 자, 대한민국 넘버원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좀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에 엄지척 좋아요 버튼 좀 눌러주시고요. 저는 내일 멋진 예상으로 상한가 행진으로 한번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